기분 좋은 주말입니다. 스타필드와 함께 하시죠. 참 FOMC도 끝났고 바쁜 한 주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를 마감을 지었는데 다우지수와 S&P500은 하락이었지만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줍니다. 이 가운데는 엔비디아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간밤 또 3% 넘게 오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거래를 마칩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우리나라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 주들의 상승으로 다시 한번 연결될 수가 있겠는데요. SK하이닉스 제외하고 중소형단의 가장 HBM의 대장주라고 한다면 PSK홀딩스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방송에서 오늘 함께하시는 조성일 전문가님이 PSK홀딩스는 이미 2월에 꼭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오름세가 7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PSK홀딩스에 대한 전략도 드릴 거고요. 또 이런 공략주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드릴 예정이니까요. 50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일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는 잘 보내셨어요? 네, 이번 한 주도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과 또 스타필드에서 네. 평일에 함께하시고 주말에도 함께하시게 됐습니다. 주말이 아무래도 조금 더 압축돼서 네. 또 정보들 주시지 않나 싶어요. 네, 아무래도 주중에는 매일마다 좀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네. 방송 준비하는 것도 사실 시간이 또 빠듯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토요일 방송은 네. 아침 일찍이 하지만 사실 마음은 편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더 많은 좋은 정보들을 네.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주말 아침이니까 또 상큼하게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일 전문가입니다. 제가 사실 12월 말부터 해서 이제 방송에서 이제 많은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 이 3개월 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로 많은 그런 성공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기 이전과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투자 성과 차이가 나고 자신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 주시고 있는데요.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매일마다 정말 훈훈한 얘기도와 또한 정말 투자에 도움되는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매일 즐거운 그런 파티가 열리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요. 함께 들어오신다면 다음 주부터 이전과는 다른 즐거운 투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방송 꼭 집중해 주세요. 예, 네. 즐거운 파티가 열리고 계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즐거운 파티 좀 열어주시나요? 아, 그럼요.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일단은 제가 2월 달에 이 토요일 방송 때 네. 말씀드렸던 종목 PSK 홀딩스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이번 한 주 동안의 시장을 좀 정리하는 부분 그리고 저의 최근 3개월 또는 제가 19년 차로 투자를 임하고 있는데 증권사와 자문사 등에서 일을 하고 거의 3만 명 되는 많은 분들께 투자 조언을 드리고 막대한 큰 자금을 운용했던 성공 스토리를 써왔던 그 핵심적인 그 기법이 무엇인지 이 기법만 알면 누구나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자신감 가질 수 있는데 그 기법이 무엇일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 또 다다음 주 조만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저의 기법에 적용되는 그런 중요한 종목 두 가지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너무 잘 갔던 종목입니다. PSK홀딩스 리뷰해 볼 거고요. 이후에 한 주의 시장 또 이슈 너무 많았잖아요. 정리를 해볼 거고 이후에 전문가님만의 기법 설명 들어볼 겁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공략주 오늘 가지고 오셨으니까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님, PSK홀딩스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잘 가요? 더 봐야 되나요, 이 종목? 우선은 저의 기법에 정확히 맞기 때문에 잘 간 거고요. 네.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이 종목 리뷰 한번 해볼게요. 이 종목은 제가 이렇게 2월 3일 날 방송 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종목인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차트가 올라간 것은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고 있지만 또 얼마 전에 또 최대치를 또 기록했던 모습인데 이 방송 나올 때가 시점이 차트에서 어디일까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쭉 보면 이때예요, 방송 때가요. 이게 2월 3일 방송이었거든요. 보시면 2월 3일 전까지는 내내 이 차트가 내내 재미없는 횡보를 그리고 있었는데 제가 방송에서 나오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 본격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저의 기법에 나오고 있는데 그 기법이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큰형님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 자세한 내용들은 이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법과 함께 한다고 하냐면 나도 이런 PSK 홀딩스 같이 이렇게 큰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종목을 나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 갖고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방송 집중해 주시면요. 이 다음 코너에서 제가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었는지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말씀드리면서 투자에 자신감 가질 수 있게끔 제가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희 전문가님이 증권사와 자문사에서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신 분인데 얼마나 또 많은 시장을 보시고 종목들을 보셨겠습니까? 그중에서도 반도체와 관련된 섹터에 워낙 강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PSK홀딩스로 좋은 퍼포먼스를 내신 것 같아요. 2월 초에 방송에서 한번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벌써 고점 기준 수익률이 71%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적합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도 오늘 방송 끝에 전달 주신다고 합니다.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뷰 한번 해봤고요. 전문가님 시장 보겠습니다. 한 주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일단은 이번 지수는 네. 이전 고점을 뚫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세부적으로는 하락 종목 수가 내내 압도하는 그런 중소형주 종목이나 대부분 종목들 대응은 쉽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저희 전문가들도 저도 전문가들을 수십 명을 알면서 매일마다 대화하면서 같이 끌어오고 있는데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시장이. 그런데 저는 저의 노란톡방에서는 그런데 이번 주에 매일마다 즐거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빨리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혼자서 매매하실 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선 제가 이번 주 시황 한번 리뷰하면서 또 다음 주 또 4월 달에는 우리가 어떤 재료들로 우리가 수익 내야 할지 그런 전략들도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봉 차트를 좀 띄워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수는 사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2월 달부터 해서 바닥 찍고 상승하면서 이전 1월 달과 12월의 고점도 뚫으면서 이 분홍색 선인 21선 라인을 꾸준하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도 큰 상승 나왔지만 대부분 외국인 기관 투자자 자금들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금융주 대형 종목들 또 그나마 좀 수급들이 들어온 것들이 HLB 쪽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오를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런 따뜻한 기운을 받지 못하고 아니 안 좋았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지수의 상승 추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현재 제가 지표를 볼 때 현재 지금이 과매수권이냐 과매도권이냐를 볼 때 제가 ADR이라는 지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신뢰도가 매우 높은 그런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지수는 올랐지만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과매도권, 너무 저평가받고 있다는 그 80이라는 수치 아래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수와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너무나 괴리가 크다는 거죠. 이 괴리가 점점 더 좁혀질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당장 매우 큰 이벤트, 어떤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큰 이슈는 없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과매도권을 탈피하면서 점점 시장의 따뜻한 온기가 전반적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다음 주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 해서 다음 주에 더욱더 우리가 지금 최근 어떤 시장 흐름 때문에 좀 풀죽어 있는 분이 있다 한다면 풀죽어 있지 마시고요. 기운 내시고 또한 자신감 가지시고요. 또한 방송에 지금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지금 조성일 전문가의 노란톡방에만 들어오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저와 함께 시장을 보신다면 정말 성과가 크게 좋아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번 한 주 동안 이벤트들이 좀 있었는데 먼저 연준에서 올해 세 차례 금리나 예고했죠. 이런 부분 때문에 파월이 비둘기파로 바뀌면서 시장이 화답을 하고 있는 좋은 모습인데 매우 중요한 그런 변곡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아마 시장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금리 인하 세 번 거기에 지금 경기가 침체가 거의 좀 없어 보이는 그런 강력한 펀더멘탈 더해서 올해 11월 달에 대선. 사실 과거에 1950년대부터 해서 미국의 대선이 있었던 때에는 1년 동안 내내 주가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이 세 가지의 호재들이 중첩돼서 시장을 밀어올리는 때가 올해 미국 시장이다. 그런데 아직 국내 시장은 그만큼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 괴리도 좁혀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한 이번 주에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또 한번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그동안 너무 좋았던 방산 기업들이 한 번 더 힘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방산 기업들은 내내 더욱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뭐 유럽 폴란드뿐만 아니라 뭐 중동 쪽 그리고 뭐 호주 쪽 다양한 곳에서 무기 체계들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방산 기업들은 더 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래 가운데 있는 현대차가 이제 주총을 했는데 EV 전략을 더 강화하고 또 전차종의 SDV 전략을 추진하겠다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데 좀 더 나아간다 한다면 현대차가 전 세계 공략을 할 때 특히 북미 쪽과 그리고 인도 쪽 이 두 쪽에 더욱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세부적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현대차 관련해서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 SDV 관련한 종목들도 당연히 봐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북미와 인도 쪽에 같이 진출해서 힘을 내고 있는 기업들도 본다 한다면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궁금하시고 자동차 종목들 올라가는데 내 계좌에는 없지? 아, 나만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런 아이템에서도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바로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 분들께만 그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꼭 명심하시고요. 또한 엔비디아 GTC에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재미있는 그런 이제 인터넷 그런 이제 유머로 해가지고 세계 뭐 4대 성인에 이제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도 넣어야 하는 아니냐. 젠슨 황이 한번 얘기하면 다 올라간다. 막 이런 좀 그런 풍자스러운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또 엔비디아 젠슨 황이 GTC에서 삼성전자 부스에 가서 어플로브드, 그러니까 승인했다고 사인 한번 하니까 전자 주가가 폭등하는 뭐 그런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전히 지금도 시장의 돈은 AI, 그다음에 HBM 이런 쪽에 지금도 돈이 크게 몰리고 있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2월 3일 날에 PSK 홀딩스를 미리 예견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도 반도체 관련해서 매우 좋은 이벤트들이 연이어 있기 때문에 자 반도체 종목들로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요. 지금까지 투자를 잘못하신 거예요. 투자를 읽을 줄 모르신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실수 하지 마시고요. 당장 다음 주부터도 저희 노안톡방에서는 꾸준하게 반도체 종목들로도 기분 좋은 그런 성과들 낼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노안톡방 들어오시면 자 나도 이제 반도체로 소외되지 않고 수익 낼 수 있다. 자신감 제가 확실하게 제가 심어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 보면 지금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내용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방에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반도체 학회 맴콘이 있는데 여기서 CXL, HBM 체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엔젤 로보틱스 상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 종목들도 한 번 더 좋은 모멘텀 보여집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주총이 있는데 뭐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한 안건 또 그리고 액면 분할 5대1 관련한 안건을 다룰 것인데 여기서도 저는 좀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2차 전지 쪽 또 마지막으로 또한 반도체 한 번 더 봐야 되는 이벤트 또 있고요. 4월 달에도 초에 암 연구학회 관련 종목들 반드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수익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4월 말쯤에 UAM 그리고 4월 중순 때에 있는 조각 투자 STO 종목들 한 번 더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뜨고 있는 방산 쪽 더해서 우주 항공 쪽도 같이 본다면 지금까지 시장은 오르는데 나는 계속 왜 손해만 보고 있지? 내가 예전 실수했던 매매 방법들을 왜 또 반복하고 있지?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19년간 봐왔던 약 3만 명에 넘는 분들은 거의 99% 이상은 맨날 했던 실수를 또 하고 하면서 수익을 못 내십니다. 더 이상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올해 시장 좋거든요. 이런 시장 때 수익 못 내면 언제 수익 내겠습니까? 근데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조성일 전문가 노안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다 안내해 드리니까요.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들어오시면 이런 수익 낼 수 있는 재료들도 제가 다 어떻게 입만 벌리시면 제가 떠먹을 드리듯이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기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PSK 홀딩스처럼 이번 3개월 동안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성공 스토리를 써왔거든요.
그런데 그 종목들을 대부분 했었을 매매했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기법이 바로 화면에 보시는 자 약간 우스꽝스러운 이름인데 자 큰형님 기법을 통해서 많은 성공 스토리를 최근에도 많이 써왔습니다. 당장 얼마 전에 이번 주에도 많이 성공 스토리를 써왔거든요. 이 기법으로요. 그래서 이 기법을 알기 전과 이 기법을 알고 나서는 분명히 성과 차이가 커질 겁니다. 제가 19년 동안 투자하면서 많은 자금을 운영하면서 그 차이를 저는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증명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제부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쫄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법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좀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선물이 다 정말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정말 자신감 가질 수 있는 선물들인데 이게 다 무료예요. 그래서 저의 성공 스토리의 가장 원천인 자, 큰형님 기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그 영상과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게 무료예요. 이것만 있으면 평생 투자할 때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법인데 이게 무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아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만 드려요. 이 방송 때 누아톡방 안 들어오면 들어올 수 없거든요. 막아져 있거든요. 지금 방송에 지금 누아톡방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들께만 저의 핵심적인 기법을 무료로 드린다. 근데 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올해 성장할 수 있는 테마 이런 테마에 대해서 요약되어 있는 리포트까지 이 부분도 상당히 정말 좋은 자료거든요. 이 자료도 또한 또 무료로 드릴게요. 이제 많이 퍼드립니다. 그런데 이왕 퍼드린 거 하나 더 드릴게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올해 반도체를 무조건 수익 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반도체 지금도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수익 낼 줄 알아야 되는데 종목들도 많이 있고 반도체 내에서 세부적인 트렌드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투자자 분들이 판단하기가 좀 너무 어렵습니다. 뭘 봐야 할지 어려운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미 올해 반도체를 반드시 수익이라는 그런 제목 하에 트렌드와 종목도 전략 공개한 영상이 이미 있어요. 저도요, 이 영상에 나온 자료들 가지고 매번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자료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도 역시나 지금 노안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만 무료로 드립니다. 자, 이렇게 투자에 자신감 가질 수 있는 자료들을 무료로 세 가지나 드리는데 저는 노안톡방에 안 들어올 이유는 없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저와 함께 하시기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성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를 2월 초에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 종목을 발굴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큰형님 기법에 있었습니다. 조성일 전문가님이 직접 개발을 하신 기법인데요. 수급에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큰형님 기법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자세한 강의 영상도 전달 주신다고 합니다. 선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핵심 테마 리포트도 드립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어떤 종목이고 어떤 테마인지 또 반도체와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다 전문가님이 직접 정리를 해놓으신 자료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 시장에서 가장 트렌드와 핵심이 바로 반도체 섹터겠죠. 반도체 종목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자세한 또 자료 주신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방송 중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는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이 선물 모두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QR코드 하나 띄워놨는데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먼저 실행을 좀 시켜주세요.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스마트폰을 화면 가까이 QR코드 앞에 가져다 대시면 되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링크 하나 뜨실 겁니다. 영어로 된 주소 나오시죠? 링크 클릭하시면 전문가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선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문자도 받고 있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받고 있고요. 건당 100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성일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지금 시장 어떤 때보다 반도체가 너무나 핵심이고 AI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자료 모두 선물로 받아가시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전문가님과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전문가님만의 트레이드마크 마음 편한 매매를 네.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한 5분 정도 짧게 말씀드릴 건데 이 5분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서 큰 전환점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정말로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투자를 단기 매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되게 제가 19년 동안 보면서 정말 상위 0.1%의 프로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은 그냥 단기 접근만 하시는 분들을 제가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 19년 동안은 그래요. 1년도 아니고 19년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단기적인 접근으로 한다면 우리가 도파민이 나와서 재밌긴 하죠. 하지만 그 재미가 돈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편한 매매를 해야 한다.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그런 오프라인 강연회 때마다도 제가 정말로 제가 목소리 터지게끔 호소하는 게 정말로 마음 편한 매매해야 된다. 돈 벌고 싶으면 마음 편하게 해야 한다. 뇌동 매매하지 마시고 원칙 가지고서 해야 한다. 말씀 항상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시간에서는요. 그러면 알겠다. 그럼 마음 편한 매매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실 텐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시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요. 제 말씀에 꼭 집중해 주세요. 해주시고요. 자, 투자의 90%는요. 투자 마인드입니다. 저도 물론 기법 말씀드리겠지만 투자 마인드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고 내가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일시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종목에 대해서의 성장성이 깨지지 않았고 또한 제 뒤에 말씀드린 기법이 있는데 이 수급의 메이저 수급의 그런 흐름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개의치 말자. 하루 이틀의 움직임들은 흔들리지 말고 뚝심 있게 가져가자. 그런 때에 투자 성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돈 벌고 싶다면 마음 편한 매매 정말 해야 되는구나. 이게 답이었구나. 이렇게 금세 한두 번 매매만 하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매매를 이렇게 하시려면 저와 함께 하셔야겠죠. 그냥 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 편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드리는 큰현님 기법이고요. 우리가 약간 우스꽝스러운 내용이지만 지금 중절모를 쓰는 이모티콘 두 개가 세 명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투자에서도 개인들의 수급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횡보하고 있고 눌린 주식이지만 이 주식에 큰형님들,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특히 연기금 같은 큰 세력들을 형님들이 종목에 들어온 다음에 꾸준히 물량을 사주고 있다면 횡보하는 종목도 어떤 변곡점에 의해서 폭등하는 흐름이 나오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패턴들 위주로 제가 항상 공략을 하면서 포착되면서 많은 분들께 최근 3개월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런 퍼포먼스를 드렸던 그 원천이 바로 이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할 때 아무 종목이나 수급 들어온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먼저 올해 성장성 높은 산업 그리고 그 산업 내에서 또한 올해와 내년까지 이익 성장 전망치가 좋은 기업들로만 추려야 돼요. 그런데 1번과 2번을 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고 고된 일입니다. 정말 방대한 내용들을 공부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한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1번, 2번에 대한 그 방대하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다 이미 1번과 2번은 검증이 끝난 종목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 그 종목들 중에서 큰형님들이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을 무엇일까? 이것도 제가 다 이미 끝나놨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걱정할 게 없네요. 그렇죠? 그냥 방에 들어와서 저의 멘트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제가 투자에 자신감 가졌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씀만 한번 저한테 해주시면 전 더욱더 힘내서 더 좋은 그런 가이드들을 드릴 거예요. 그냥 제 노라톡방에만 들어오만 계시면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그냥 쉽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QR코드 핸드폰으로 찍고서 들어오시면 하면 됩니다. 매우 쉬운 내용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고 대표적인 사례들은 제가 조금 차후에 말씀도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마음 편한 매매에 들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더 자세한 마음 편한 매매에 대한 이야기 해주고 계시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또 마음이 편해야지 수익도 많이 낼 수 있고 오랫동안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전문가님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큰형님 기법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 또 어떤 성과 내고 있나요? 네. 그 부분이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과연 전문가 당신이 말하는 그 기법, 그래 알겠다. 그래 그 기법과 함께하면 마음 편한 매매할 수 있다고 나도 보였는데 그럼 최근에 짧은 2, 3개월 동안에 어떤 종목들에서 그 기법이 나왔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SK홀딩스는 저의 큰형 기법에 제대로 부합하는 100% 종목이었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법에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횡보하고 있는 정확히 이 타이밍 때 기법에서 포착되었고요. 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부터 박스권 뚫고 상승하면서 이번 주까지 최대 무려 지금 2개월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무려 71%의 상승 흐름이 나오는 그런 종목을 바로 아무도 보지 않았을 이 타이밍에 나왔는데요. 이겁니다. 빨간색의 기관 순매수 형님들이 물량을 쭉 사고 있어요. 사고 있는 동안인데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을 보는 겁니다. 큰형님들이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폭등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종목들은 좀 관심이 없고요. 오랜 기간 동안 형님들이 물량을 꾸준히 모으고 있는데 그 모으는 기간 동안에 주가의 흐름은 횡보하거나 눌리거나 재미없을 때 매우 안정적인 위치일 때 그럴 때 접근해야 이런 큰 모멘텀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하게 되면 조금의 흔들림에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저는 불안하지 않죠. 하지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높은 거 아니야? 높은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할 수 있죠. 그렇게 왜 그렇게 불안하게 매매하십니까? 그렇게 매매하시면 올해 돈 못 버세요. 수익 못 내기 힘듭니다. 저의 큰형님 기법과 함께 하셔야지만 올해 앞으로 내내 수익 낼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려요. 다음 사례 좀 볼까요? 나무가도 저희 큰형님 기법에서 제대로 부합했던 종목이에요. 보시면 자 11월 때부터 빨간색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모으고 있는 동안인데 주가는 내내 횡보하고 있죠. 자 저는 어디서 이 종목이 기법이 포착되었을까요? 볼까요? 이때예요, 이때. 제가 1월 18일 날 포착했거든요. 이때입니다. 내내 모아가는 거 확인했고 더 나아가서 제가 아직 공개해드리지 않았지만 저의 차트 타이밍을 잡는 맥점 포착 관련하는 그런 기법과 함께 접목을 하니 이렇게 큰형님들이 물량을 모은 종목을 바로 이 위치에서 잡을 수 있었고요. 1월 18일이죠. 그 이후에 이렇게 바로 큰 상승 나오면서 거의 뭐 일주일 만에 최대 58% 흐름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 이런 데서 나옵니다. 정말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예. 어떻게 매번 이런 게 뻥뻥 터지는지 저도 신기합니다. 근데 이런 신기한 게 지금 되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뜬구름 있는 담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정말 최근에 증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아까 PSK 홀딩스처럼 방송에 나온 종목 제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머나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노란톡방에만 들어오시면 이런 이제 흐름들이 또 나와요. 자주 나와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도 이제 수익 낼 수 있다. 나도 이제 함께 성공할 수 있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또 있습니다.
자, TCC 스틸. 이 종목도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좀 최근 내용들 아시죠? 근데요, 이 종목도 12월 중순부터 드디어 빨강색 기관 투자자들이, 형님들이 물량을 쭉 모으고 있죠. 이 모으는 기간인데 그동안의 주가는 여전히 횡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이 타이밍, 2월 8일 날 이 타이밍 때 포착이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그냥 화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뭐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신기하죠? 다 이게 뭐 2020년, 21년 뭐나먼 얘기에 몇 번 되지도 않는 그런 케이스 같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 최근 그냥 3개월 사이에, 2개월 사이, 이 종목은 지금 지난달이에요. 예. 얼마 전 얘기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그냥 매번마다 뻥뻥뻥 터져요. 신기한 기법입니다. 이런 것과 함께 하신다 한다면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어요. 뭐나먼 얘기가 아닙니다. 또 말씀, 또 예시가 또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정말로 핫한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기관이 아니라 이 아래 파란색 그래프인 외국인 형님들의 종목이었습니다. 그 기법이었거든요. 이 종목을, 자, 보세요. 언제 들어왔을까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횡보할 때, 이때 저는 종목이 나왔어요. 파란색 외국인이 드디어 물량을 쭉 사고 있는 상태인데 그 기간 동안에 주가는 내내 횡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 타이밍 보니까 이 타이밍이 맞는 거 보이는 거죠. 이때 접근해서 이때가 1월 15일이었는데요. 이때 접근한 이후로 한 달 만에 제대로 상승이 나오면서 40% 상승 흐름이 나온 흐름이었는데 한 달이 아니라 더 시간을 연장한다 한다면 3월 18일까지 본다면 거의 2.5배 이상. 이런 흐름에 힘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을 매우 안정적인 위치, 이런 위치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저도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떡합니까? 자주 나와요, 이런 것들이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절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검증이 돼야 되고 증명한 게 많이 있어야지만 이 자리 서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PHA. 이 종목도 보시면 기관이 내내 물량을 순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집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주가는 또 재미 없게 횡보하고 있죠. 이 종목을, 저는 이 종목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 다 관심 안 가질 때 안정적인 위치에서 이때 1월 11일 날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아쉽게도 시장에서 1월 중순부터 저 PBR 트렌드가 불어닥치면서 대부분의 메이저 수급들이 다 뭐 금융주, 또 뭐 보험, 지주사, 건설주, 내수주 빠지다 보니까 잠시 시장의 흔들림에 좀 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기간들은요, 에너지를 모으는 기간입니다. 이런 걸 또 판단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성과 차이가 커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사자마자 바로 주가가 올라야 한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현실을 깨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깨시기 바랍니다. 매수하자마자 오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횡보하다 하더라도 보유할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을 고르는 것, 그 눈도 중요하고 여기서 성과가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저는 노하우가 많이 있는 거죠. 19년 동안. 보세요. 이것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현이 기법에 제대로 부합하는 기업이고요. 포착한 이후에 잠시 횡보했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어떤 모습 나왔습니까?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차트가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 낼 수 있고 평생 투자하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면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수 페타시스 보시면 이 종목도 12월 초부터 해서 빨간색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쭉 모으고 있죠. 모으고 있는데 주가는 이전의 횡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횡보를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 재미없죠? 다른 거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작년에 많이 올랐지만 올해는 더 쉬고 있네. 이거 내가 잘못 들어간 거 아닌가? 이거 뭐지? 많은 분들이 실망해서 손절하고 지쳐있고 빠질 때 그때가 정말로 돈 벌 수 있는 중요한 기회죠. 저는 그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언제 잡았을까요? 이 종목을요. 이때예요. 이때가 2월 13일입니다. 이때 제 기법에서
포착되었고요. 그 이후에 에너지를 모으면서 정별을 유지하면서 3월 초부터 뻥 터지는 이런 흐름입니다. 신기하죠? 지금 오늘 방송에서 신기한 부분들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노란톡방에서 항상 있는 빈번한 일입니다. 네, 멀리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QR코드로 핸드폰으로 QR코드만 찍어서 들어오고 저의 멘트의 하나하나에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면 그냥 나오는 것들이에요. 제가 어려운 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저기 뭐 뭐를 많이 뭐 과제를 뭐 숙제를 하셔야지 뭐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들어오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근 내용이에요. 펜트론. 이 정도부터 보시면 2월 초부터 빨간색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쭉 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 종목도 2월 초부터 상승하고 있지만 2월 중순부터 본다면 주가가 횡보하고 있죠. 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 15일 동안에도 기관은 더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게 타이밍이에요. 자, 보실까요? 포착은 이때 했습니다. 2월 말에, 2월 28일이죠. 이후에 일주일 만에 최대 30%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자, 2월 18일이 언제입니까? 오늘이 3월 지금 20 며칠이잖아요, 지금요. 그럼 뭐 23일이니까 한 달 전의 내용이에요. 지금 머나먼 얘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매번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매번 나와요. 오늘 또 나왔어? 아니 뭐 어제 나왔는데 오늘 또 나왔어? 아 뭐야? 오히려 이렇게 막 어이없을 수도 있어요. 자주 나와요. 함께 하시기를 제가 또 말씀드려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이제 다음 코너에서는요. 제가 최근 내용도 말씀도 드릴게요. 조성일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다들 있으시죠?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먼저 실행시켜주시고요. 카메라를 반드시 켠 채로 지금 화면에 QR코드 가까이에 스마트폰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링크 하나 나오실 텐데 그 링크가 바로 조성일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오시는 링크입니다. 들어오시면 장중에 시황이나 지금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실시간으로 들어보실 수가 있고 오늘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3개의 선물을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한 13분 정도 남아서 방송 시간 중에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지 선물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선물은 오늘 3가지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선 큰형님 기법을 어떻게 여러분들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강의 영상 무료로 드릴 거고요.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들 뭐 온디바이스 AI나 뭐 HBM 같은 종목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정리된 핵심 테마 리포트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반도체 지금 반드시 보셔야 되잖아요. 반도체 주들을 투자하는 방법도 역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3가지 선물 무료로 받아가세요. 저희 QR코드로 바로 입장하셔도 되고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건당 100원 발생합니다. 조성일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 선물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큰형님 기법 계속 만나볼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3분 정도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최근에는 또 이 기법에서 뭐가 나왔는지 여러분들보다 노란톡방에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최근에 어떤 또 기쁨을 느꼈는지를 제가 뭐 약 올리는 건 아니고요. 약 올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요. 다 최근에 참여해가지고 또 잘 내용 보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고서 아 나도 조선일 전문가 만나보니까 나도 투자에 자신감 생겼다 말씀 많이 주시거든요. 저희 방은 상당히 되게 훈훈해요. 너무나 기뻐요. 왜냐하면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최근 내용들 보면 다 재밌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3월 12일 날 3월 12일 날 기법에서 나왔던 자 퀄리타스 반도체. 해당하는 위치에서 포착이 정확히 되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2거래일 만에 최대 10%의 상승 흐름이 나오는 그런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한 자, 세진중공업. 이 종목은 똑같이 제 기법에 정확히 맞는 종목입니다. 3월 14일 날에 해당하는 이 위치에서 아침에 포착되었고 일주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최대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이게 당일이 아니에요. 당일은 제가 좀 취소하겠습니다. 14일 포착한 이후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에 최대 12%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보면 자, 한올 바이오파마도 이 유치 포착된 이후로 에너지 모으면서 상승하면서 최대 12% 상승 흐름 나왔고요. 또한 프로텍 같은 경우에도 3월 11일 날 포착된 이후로 2거래일 만에 바로 뻥뻥 터지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자, JNTC 같은 경우에도 2월 27일 날 제 기법에서 정확히 부합하면서 포착되었고 이후에 다음에 3월 6일 날요. 거의 하루에 20% 이상 오르는 장대 큰 양봉 나왔습니다. 이걸 다 저 노란톡방에 있는 분들께서는요. 다 박수치면서 와 JNTC, JNTC 이랬습니다. 최근 내용이에요. 최근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GI이노베이션 이 종목도 3월 5일 날 해당하는 이 위치에서 정확기법에서 나왔고 2거래 3거래 만에 최대 18%. 그런데요. 제가 오늘 내용을 준비하지 않았지만요.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저의 큰형님 기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나 더 기법도 있거든요. 아직 비공개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얼마 전 수요일이죠. 이때 다른 기법으로도요.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엑시콘 9시 20분 아침에 제안 드려서 하루 만에 당일 날만 19% 올랐습니다. 제가요. 이 기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또 있어요. 무기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궁금하시라고 제가 그 기법은 또 차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면 다 아실 수 있고 웃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조성희 전문가님의 큰형님 기법 이렇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지금 자료 받고 싶어요, 선물 받고 싶어요 라고 오픈 채팅방에 말씀해 주시네요. 어떤 선물이신지 직접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방금 또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네. 저의 많은 성공 스토리의 원천인 지금 큰형님 기법, 다음 주에도 적용할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법 자료 정말로 중요한 건데 무료로 지금 들어오신 분들께만 드리고요. 핵심 성장 테마 리포트. 이 리포트만 갖고 있으면 내가 많은 투자 그런 흐름들 중에서 압축해서 집중할 수 있다. 좋은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도 무료로 드립니다. 또한 이왕 퍼줄 때 더 퍼드리자 해서 자 나도 반도체로 소외되지 않고 나도 수익 낼 수 있다. 이 자료만 보시면 자신감 얻으면서 매달마다 매주마다 나도 수익 낼 수 있다. 그 자료도 역시나 무료로 드리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들어와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워낙 엔비디아 또 여기 안에서 파생되는 종목들이 너무나 잘 가고 있는데 막상 엔비디아가 어떤 기업인지 또 여기서 어떤 종목을 함께 봐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의 핵심 테마 리포트 받아보셔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음 주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하는지 미리 주말에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 이 세 가지 선물 받아보셔가지고 내내 공부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 전문가님 과 함께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지 방금 보여드린 선물 세 가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QR코드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PSK홀딩스 같은 종목을 또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공략주 두 종목이라고요. 네. 제가 지금 방송 시간이 보니까 이제 한 5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5분 안에 종목 두 가지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빠르게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노란톡방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접근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전략 가이드도 역시나 제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잠시 그냥 겉에 맛보기로 드리는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로는요. KINX라는 종목이에요. 저는 이 종목으로도요. 이미 작년 12월 말과 1월 달에도 저는 좋은 성적을 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좋은 종목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 더욱더 AI 수요가 폭증한다. 그래서 당연히 트래픽이 급증하죠. 이 급증하는 트래픽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의 수요도 당연히 증가합니다. 또한 굴지의 많은 기업들과 중소기업들도 자신들의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이런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트렌드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익을 크게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 때 가지고 온 종목이고 이 종목도 역시나 이 냄새를 맡고서 큰 형님들이 들어오고 있다. 우린 여기 주목을 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의 주요 고객사를 보면요. 굴지의 기업도 많습니다. 카카오, 아마존, MS, 구글, 네이버, 기상청도 있고요. 오라클, 알리바바, 지금 삼성 SDS. 정말로 굴지의 그런 글로벌 국내 기업들이 저희 KINX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기업 제가 얼마 전 금요일날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에도 내년에도 각각 25%, 28% 상승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전망이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가 내내 꾸준히 이어지는 매우 힘있는 기업이다. 검증이 되었고요. 또한 차트도 보시면, 자, 보실까요? 이 아래에 있는 빨간색의 기관 순매수 물량과 주가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작년부터 기관 형님들이 물량을 사니까 주가도 오르고요. 이 부분에서 기관이 물량을 파니까 주가가 또 빠지죠. 거의 최근 6개월 동안에는 기관 형님들의 플레이로 인해서 주가가 핸들링 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팔면서 주가를 떨어졌지만 3월 초부터 다시 한번 기관이 물량을 사면서 주가도 바닥찍고 올라가고 있죠. 아직은 제 차트에서 200일선 장기 이평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아래에 있는데 이런 타이밍 때 안정적인 위치에서 접근한다면 우리가 좋은 모멘텀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큰형님 기법의 좋은 사례들을 재현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세부적인 전략들과 투자 포인트들은 로한톡방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다음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HD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다 아시는 종목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중대형 건설 장비들 굴착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이렇게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점차 유럽이든 중동 쪽이든 다시 전쟁의 폐해서 재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미리 또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 부분이고요. 또한 지금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는 유럽 쪽에서의 소형 굴착기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트렌드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서 이 기업은 빠르게 라인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굴지의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아시죠? 근데 이미 이 HD 현대 건설 기계는 인도 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연기금과 투신들을 필두로 해서 기관 형님들이 바닥권에서 꾸준히 물량을 모으고 있다. 이런 부분들 정말 좋은 매력들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시나 이 종목도 금요일날 차트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 종목은 올해를 보면 매출 외형은 크게 커지진 않지만 중요한 단기 순이익, 기업의 마진과 이 질적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30%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매우 기분 좋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주가도 내내 빠지다가 작년 11월 달부터 횡보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요. 빠진 이후에 작년 11월 달부터 내내 횡보하고 있는 이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 평균 라인. 그런데 빨간색 기관이 1월 말부터 들어오고 물량을 사면서부터 해서 이 횡보하고 있는 이 라인이 한 단계 올라갔어요. 물량도 더 사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이라 한다면 저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은 빠르게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 분들께만 전략 말씀드리면서 즐거움을 함께 참여하게끔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희 전문가님의 오늘 히든 공략주는 두 종목이었습니다. KINX 그리고 HD 현대 건설기계였는데요. 자세한 투자 전략 언제 매수 매도 해야 하는지 오픈 채팅방에서 주신다고 하니까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성희 전문가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조성희 전문가님과 함께 스탁필드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